선주 중 1과 대아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험을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잘 익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had? Have you had? 먹어본 적 있니? 뭐 이런 뜻이죠. 여기에 eaten 대신 써도 되겠죠. ever를 써서 한 번이라도 뭐 지금껏 이런 뜻이죠. 한 번이라도 지금껏. 그래서 경험을 묻는 것이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anish food before. before는 뭐 전에란 뜻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에라 그랬죠.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덩어리적 전에 먹어본 적 있니? 이렇게 거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이가 no, I haven't. haven't had it before겠죠. No, I haven't had it before. No, I haven't eaten it before. 먹어본 적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have you tried it? 여기 tried가 뭐 이게 뭐 had의 의미인 거예요. 뭐 시도해보다 이런 뜻인데 뭐 먹어본 적 있냐 이 뜻이죠. Have you ever tried? 뭐 뒤에 굳이 동사를 하나 넣어보자면 뭐 eating이라든지 having 이런 것들이 집어넣을 수 있겠죠. Eat은 Spanish food 대신 왔고요. Have you tried Spanish food? 맞죠. 그랬더니 여자애는 먹어본 적 있답니다. 경험 있음. 경험 없음. Okay. Yes, I have had it. 먹어본 적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바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I hope you can try Spanish food sometime. 언젠가는 이런 뜻이었죠. 자, I hope 뒤에 대시성 약속했고요. I hope that you can try Spanish food sometime. 언젠가는 네가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Spanish food is really good. Spanish food는 정말 좋아. 그랬더니 I will try it sometime이겠죠. 뭐 sometime, someday 같은 말이고요. I will try it someday. 언젠가 한번 먹어볼 거야. For now, 지금으로서는 I will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이 스페인 음식 뭐 요리법 책을 살 거야. 요리법 책 사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 다시 한번 보면요. 뭐 여기에 I hope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I hope to do도 있는데 여기 이 표현에서는 I hope to do는 못 써요. 그 외에도 I expect that 이런 거 있죠. I hope expect that you can try it someday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I wish 조금 느낌은 다르다 했고요. I pray를 쓸 수도 있었죠. I pray. 그다음에 뭐 경험을 묻는 또 다른 표현은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뭐 Spanish food 하면 되겠네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in Spanish food?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 응용돼서 대화 파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은 어차피 뭐 이런 뜻으로 조심해야 될 거, 뭐 경험을 물었는데 No, I don't라든지 No, I'm not이라든지 이런 것들 No, I haven't 현재 완료 시제를 물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대답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Yes, I do 하면 안 되고요. Yes, I have tried it. 뭐 그런 거 정도 보면 되겠고요. 내용 파악으로서 이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스페인 음식 먹어봤냐 물어봤고 남자애는 경험 없고 여자애는 먹어본 적 있고 남자애한테 언젠가 먹어보길 바란다 그랬고 남자애는 스페인 뭐 아니 뭐 스페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스페인 요리책을 구입할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Listen and speak. Listen and talk A1이었고요. 그래서 have you ever had였죠? Have you ever had Spanish food before? 했습니다. Have you ever had Spanish food before?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꼭 하시고요. 그랬더니 먹어본 적 없다 그러죠? 그래서 No, I haven't로 시작합니다. No, I haven't. 그다음에 뭐 have you tried it? 또 have you ever tried it? 이러죠. Have you tried it? 하네요. No, I haven't. Have you tried it? 예, Spanish food고요. Tried, have plus PP 계속 경험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it? 그랬더니 Yes, I have죠. 여자애는 먹어본 적 있으니까. 예, Yes, I hav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 hope that 생략하고 You can try it sometime.
It's really good. Yes, I have. I hope you can try it sometime. It's really good. 그랬더니 뭐 I will 이러죠. 그럴 거야 이럽니다. I will try it 이러죠. I will try it.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 for now I'll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I will. For now I'll just buy this Spanish recipe book.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sten talk 다음 파트. 자, 뭐 조금 긴 대화네요. 이번엔 중요한 거 먼저 표시해 볼까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이렇게 연관해서 다음에 뭐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고 뭐 종류란 뜻으로 쓰이는 kind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have 플러스 pp 왔고 think of는 생각해 보다고요. ever 넣어서 경험이고요.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you ever thought니까 이번엔 yes I have죠. 이런 식으로 I really want to become 뭐 간단한 거고요. an animal doctor.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제는 요런 시제입니다. What are you doing? 그 다음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achieve라는 단어 나오고 있고요. 목표도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volunteer work 나오고요. local 같은 단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뭘 가리키느냐. 그 다음에 뭐 또 계속해서 진행형 뭐 what else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what else. 그 다음에 뭐 a lot of 나오네요. about doing great 칭찬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바람을 표현하는 표현 나오고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거 생략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이번에는 남자 아이와 또 어른 여자에 대화합니다. 둘의 어떤 사람일지 뭐 하는 사람일지 또 남자아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I really liked your book about training dogs. 그러니까 여자의 직업이 라이터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책을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것 동명사죠. 개 훈련에 대한 당신의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I really liked your book about training dogs. 훈련시키는 것이란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주의하시고요. 뭐 고맙다 그러니 마음에 든다니까 thank you. Do you like dogs? 개 좋아하냐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yes I like dogs 대동사죠. like dogs 대시 맞습니다. 일반 동사 질문이니까 일반 동사 yes I do. I love all kinds of animals. 나는 뭐 이 남자아이는 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을 다 좋아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kind가 종류니까 여기 sort라든지 type 같은 뭐 group 같은 이런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I love all sorts of animals. 모든 종류 다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경험 묻고 있습니다. Have ever thought of 생각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죠. 고려해 본 적 있니? Have ever 뭐 이거 considered 뭐 consider는 전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PP형인 considered 아이고 N이 빠졌네요. Have ever considered becoming an animal doctor? 뭐 consider도 동명사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 오면 돼요. 이거 여기에 becoming은 전치사 때문에 온 거고요. consider를 쓰더라도 have ever considered becoming consider도 동명사 목적으로 가집니다. 어쨌든 요 트레이닝에 이어서 동사 형태 주의하시고요. have ever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그래서 수의사 될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라고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have plus pp와 ever를 사용해서 그랬더니 여기 조심해야죠. yes I have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뭐 생략이죠. yes I have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나는 수의사 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바란다고 했죠. I really want to become an animal doctor. 뭐 이거 hope라든지 이런 거 바람을 표시하는 거죠. I really hope to become 해도 되겠죠. want나 hope는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hop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that절도 목적어가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능하고 want는 that절은 목적어가 안 돼요. That want는 뭐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싶을 때는 to 부정사만 좀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I really want to become an animal doctor. 정말 되고 싶다 이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니? 생각해 본 적 있고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연히 아 그러면 뭐 동물의사 되려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진행형 시제로 이제 바뀝니다.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데 너? To achieve your goal,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To achieve your goal. 너의 목표를 achieve, accomplish, reach. 뭐 여러 가지 reach라든지 accomplish. 이런 것들 성취하다라는 어휘 알아두시고요. What are you doing to reach your goal? To accomplish your goal. 목표. 여기에 your goal이 가리키는 것은 becoming an animal doctor죠. To become an animal doctor. 뭐 여기는 동명사로 안만 길어봤자 it 했고요. 여기는 want니까 to 부정사로 안만 길어봤자 it 했는데 your goal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주의사 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하고 있다고 했죠. I'm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뭐 동물 보호소겠죠. 동네, 지역 사회에 있는 로컬에 있는 animal house에서 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전치사 붙였고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that은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You are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is good.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론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죠. What else are you doing? 그 밖에 뭐 하고 있는 중이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대답하고 있고요. 자, I'm also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 난 동물에 대한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many로 바꿔 쓸수 있는 건 당연히 알겠고요. I'm also watching many TV shows about animals. 그랬더니 you are doing great, 뭐 good job, 뭐 이런 거죠. 잘하고 있어, 잘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램 표현하는 표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you가 있기 때문에 뭐 I hope you to become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대시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데 목적어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시 무조건 생략되는 거 아닙니다. 목적어기 때문에 hope 동사의 목적어죠. I hope you become. 자, 사실은 네가 become a good animal doctor 되는 건 미래 시제니까 여기다 will을 넣어도 되는데 현재 시제로 뭐 이런 바램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미래 시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will become 해도 되고 그냥 become 해도 되는 겁니다. I hope that you become a good animal doctor sometime, someday 언젠가는 훌륭한 animal doctor가 되기를 바란다. 바램 표현했고요. Thank you 이러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지적한 거뭐 about 뭐 on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렇죠. on으로 써 있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TV shows on animals, your book on training dogs. 뭐 about이든 on이든 다 전치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명사 같은 것들 동사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뭐 have you ever thought of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앞문장 전체 가리킨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kind는 종류, 친절한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말 sort, type, group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제가 바뀐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니?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니? 뭐 volunteer work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네요. 참 이거 뭐 the girl has 이거 가지고 있는데 여자애는 스페니쉬 푸드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자애가 먹어본 적 없었습니다. The boy will try Spanish food sometime. 여기 I will try sometime이라고 보이가 얘기하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The woman wants to be an animal doctor. 아니죠. The boy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으면 F 체크하면 되겠죠. The boy wants to become an animal doctor. The boy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 동물에 대한 뭐 여기에 보이가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에 들었다 그러죠. I really, 과거 시제. I really liked your book. 북은 북인데, 뭐 하는 것에 대한 about training dogs.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on 써도 되고요. 그랬더니, 뭐, 자기 책을 칭찬하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이제 대답할 건데, 작가이고 동물에 관한 책을 썼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막 고맙다고 하겠죠. 칭찬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ank you 했고요. Do you like dogs? 했습니다. Thank you. Do you like dogs? 자, 이 질문에 대한 남자아이의 대답은, 뭐, 당연히 좋아하고, 모든 종류 다 좋아한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죠. All kinds of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yes I do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 조심하라 했죠. yes I like dogs 한 다음에 거기다 개 받고 먼저 동물 다운져. 그래서 I really like, 뭐 I love 이래 되겠죠. I love 그다음에 all kinds of animals 하고 있죠. I love all kinds of animals. 모든 종류의 다 좋아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해 본적 있냐 이러고 있죠. 생각해 본적 있냐. 됐습니까? 대뜸 생각해 본 경험 있냐.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기를 Have you ever thought of 이죠. Have you ever thought of? Have you ever considered? 고려해 본적 있니? Considered도 이 형태 좋아한다 했죠. Becoming an animal doctor. Have you ever thought of becoming an animal doctor? 그랬더니 여기에 현재 완료로 물었으니까 Yes, I have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하겠죠. Yes, I have 나오나요? 있네요. Yes, I have. 그다음 I really want to 나오죠. I really want to become an animal doctor. Yes, I have. I really want to become an animal doctor. 이것도 바램 표현이기 때문에 I really hope to 된다 했죠. 또는 뭐 hope는 대절도 가능하니까 I really hope that I will become 이런 문장으로 뒤에 hope 같은 게 되는 거고 want는 to do 형태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수의사 되려면 뭐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 뭐 하고 있냐? 뭐 이제 진행형 시제 나오나요? 그렇죠? 나오네요.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붙여서 To achieve your goal 나오고 있죠. In order to achieve your goal, in order to reach your goal, 목표에 도달하기. Your goal이 가리키는 건 becoming an animal doctor라 했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먼저 이제 volunteer work를 local animal house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I'm doing 이러죠. 보이가 여기를 I'm doing 하고 있어요. 뭐를 volunteer work를 어디에서? At the local animal house. I'm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그랬더니 뭐 that's great, that's good 이러죠. You are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is that 붙여야 되겠죠. That you are doing volunteer work at the local animal house is good. 그 다음에 딴건뭐 하는데 이런 말또 하죠. 그것만으로 안될것 같은데 that's good 이러고요. What else are you doing? That's good. What else are you doing? 그랬더니 I'm also 이제 also가 붙겠죠. 또한이란 말 붙이고 보는 중이다 이거 있죠. I'm also watching. 난 또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가 I'm also watching. Many 써도 될걸 길게 해서 a lot of TV shows죠. 뭐에 대한 about이나 on 쓴다 했죠. About animals. 뭐 TV 동물 농장 이런 거 보고 있는 모양이죠. I'm also watching a lot of TV shows about animals. 오케이. 그랬더니 뭐그 정도 아 잘하고 있다 또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바램 표현하는 게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되길 바란다. 그래서 뭐 you are doing great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 hope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you로 바뀌기 때문에 대절을 쓰는 게 편할 겁니다. I hope that 생략하고 you will become인데 현재 시제 써서 빨리 일어나기를 바란다 했죠. You become. 그 다음에 good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A good animal doctor someday. You're doing great. I hope you become a good animal doctor someday. 대절 생략된 거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뭐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러겠죠? Thank you.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볼까요? 자, 뭐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 이런 건더 해야 되나요? 오케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No, haven't, have you? 뒤에 생략된 말뭐 이런 거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가본 적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거 쓰지 말라 했어. 가서 여기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램 표현하고 있네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생략됐고요. 오케이. Travel to another country sometime. 뭐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ravel이 뭐 travel 뒤에 요런 거 붙여갖고 where를 만들었는 거 보니까 travel은 자동사라는 거죠. visit하고 다르게 go 같이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바램 표현을 to 부정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look 뒤에 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이런 것들 보입니다. Have you ever visited? 방문해 본 경험이니? Another country. 또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어? 라고 보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리. No, I haven't visited another country. 그렇죠? I have never 해도 되겠죠. No, I have never visited another country. 딴 나라 가본 적 없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Have you ever visited?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상대방한테 그대로 상대방이 한 질문을 반사하는 거죠. 넌 해본 적이 있냐?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됐습니까? 또는 뭐 상대방이 한 질문을 반사하는 표현으로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건뭐 How about you 같은 것도 가능하죠. How about you? No, I haven't. How about you? Have you visited another country? 그래서 남자애가 지가 외국 가본 거 자랑하려고 그런 그 이런 말 이런 질문했구나. Yes, I have been to France. 그래, 나는 프랑스 가본 경험이 있어. 자, have been to 여기 have gone to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have been in 하면 어떤 지역에서 계속 살다. 뭐 have been to, have been in은 have lived in으로서 이건 계속 조용법이었습니다. Have been to 경험, have been in 계속, 그다음에 has gone to 가서 그 결과 여기 없다라는 결과 꼭 정리하시고요. 여기 gone 안 쓰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남자애는 또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여자애는 외국에 나가본 적 없는데 남자애는 프랑스 가본 적 있고. 어우, 돈 많이 들었겠는데. I hope that you can travel to another country sometime. 나는 네가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에 여행 갈수 있기를. 근데 이게 여기에 visit죠. visit으로 바꾸면 얘는 타동사니까 to가 필요 없죠. I hope you can visit another country sometime. 뭐 travel이니까 to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yes, 그렇죠? Yes, I really want to visit Canada. 여자애는 캐나다 가보고 싶어요. 캐나다에 뭔가 꽂혔는 모양이죠. I really hope to visit Canada. 난 다음에 look, 뭐가 눈에 띄었는 거 아니야? 봐. This book about Canada.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looks죠. It looks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캐나다에 대한 이 책이 매우 재미있어, 흥미로워 보인다. 요거 interested 하면 안 되죠. 주어가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book이면 또 모르겠지만 사람이 아니고 사물 주어니까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흥미롭게 만드는 일이지 흥미를 느끼는 일이 오면 안 된다는 거뭐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용 파악해 보면 남자애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자애는 경험이 없고 남자애는 경험이 있는데 거기가 프랑스고 네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가고 싶은 곳은 다른 나라 얘기합니다. 난 캐나다 가보고 싶다. I really want to travel to Canada. 뭐 travel이면 travel to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책을 보고 흥미를 느끼니까 다음에 얘가 뭐그이 다음에 이 대화 뒤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대화가 이후에 할 만한 행동은 뭐 책을 구입하는 행동 할수 있겠죠. 오케이, 뭐 have you 뒤에 생략된 거뭐저 여기 다 있고요. have been to, has gone to 결과다, 경험이다, have been in은 계속 어디 산다는 뜻이고, I wish, I pray, I expect 나오고 있죠. pray. 오케이, 자 would like도 참 알아둬야 되죠. would like,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ant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travel to.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 to를 붙였다는 얘기는 travel이 자동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중학생 버전으로. 그다음에 another 뭐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선생님 some 뒤에는 one of 뒤에는 이런 얘기하는데요. another가 이제 on하고 other가 합쳐진 거고 이게 부정관사 어의 모음 때문에 사용된 버전이니까 뒤에는 당연히 어 뒤에 단수명사 오듯이 another 뒤에도 단수명사가 이어졌는데 another countries 뭐 진짜 얍삽하게 another countries 복수형으로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 반면에 other 다음에는 보통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want to visit, want to travel to인가요? want to visit 요거 뭐 명사적용법이란 얘기 했네요. about 똑같은 얘기하고요. look 어떤이니까 interestingly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설명은 이게
우리말 해석이 interestingly는 부사니까 재미있게인데요.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캐나다에 대한 이 책이 정말 재미있게 보인다니까. 이거 interestingly 부사 써야 될거 아닌가 하는데 뭐 이거 is로 바뀌어도 문법적으로 그대로 구조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 뒤에 look 어떤 보인다가 아니고 어때 보인다. 우리말 해석은 그렇지만 어떤 시 와야 된다 그겁니다. 됐습니까? 뭐그 정도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애가 지 자랑질을 하려고 가본 적 있어? 이러죠. 보이가 얘기를. Have you ever visited? 나왔습니다. Have you ever visited another country? another 뒤에 단수 명사. visit니까 to 필요 없고요. 타동사. Have you ever been to? Have you ever been to another country? 하고 같은 표현. 그랬더니 가본 적 없다 그러죠 여자애가. 그러니까 no I haven't 같은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넌 있냐? 반사 질문 나오죠. No 여자가 no I haven't. Have you visited another country? Have you been to another country? Have you traveled to another country? How about you? 했더니 난 있어 이러고 자, 지 자랑하기 시작하죠. Yes I have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본 적 있다 이거 조심하라 했죠. 가다가 고니까 고 쓰고 이러면 안 됐습니다. Yes, I have been to 나오죠. I've been to France. 그 다음에 이제 바램 표현하기. 상대방이 할 행동이고 완벽한 문장이니까 대절입니다. I hope that 생략하고 you can travel to 나오죠. You can travel to. You can visit, you can go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you can go to, you can travel to, you can visit 이렇게 이런 것들 another country 언젠가는 someday, sometime 나왔고요. 그랬더니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나는 뭐, 나는 정, 뭐 나는 뭐 캐나다 가보고 싶다 이 얘기 바로 나오나요? 오케이. 그렇죠. 난 진짜 원해. Yes, yes, I really want 이 정도 나오네요. I really want 무엇을? To visit Canada 나오죠. Yes, I really want to visit Canada. 그 다음에 책을 발견하고 look. 그 다음에 어떤 시 뒤로 갔죠? 뒤로 가서 This book about Canada.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looks very. 그 다음에 부사 쓰지 않고 ed형 쓰지 않게 조심하라 했죠? Interest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그거 정말 재미있어 보인다. Yes, I really want to visit Canada. Look, this book about Canada looks very interesting. 뭐 요런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listen and talk A3. 뭐 충고하는 표현 나오네요.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It's really interesting. I know. I see가 아니네요. I've already 뭐야? I've already 떴으니까 요거 발음 어떻게 되는가? 뭐 뒤칭찾기 안 해도 되겠죠? 뒤칭찾기. I've already read it. You did? 대동사네요. How about the movie? 그다음에 Have you also seen 나왔죠? About the book? Have you also seen the book? The movie about the book about the moon? No, I haven't. 생략. Well, it's even better. 뭐 지칭찾기. It's even better than the book. 자, 바램 표현 나오네요. I hope 완벽한 문장. You can see the movie soon. 됐습니까? 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You should read죠. 얘 발음 read입니다. 이죠, 이 발음.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얘들이 이제 달에 대한 책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요. 여자애가. 야, 추천하는 거죠. recommend 하고 있습니다. 책 추천하고 있어.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넌 달에 대한 이책꼭 읽어봐야 돼. 뭐, moon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sky. It's really interesting. 뭐, this book about the moon 대신 왔죠. 이책 정말 재밌어. 근데 이게 이제 I로 바꾸면 I am really interested in it으로 바뀌는 건 아시죠? 나 I로 주어가 바꾸면 감정을 느끼니까 ed형. 그래서 여자애가 you should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The book is really interesting. 정말 재밌어. 그랬더니 남자애 반응이 약간 시큰둥하다. I know. 나도 알아. 재밌는 거 알아. 이 말이죠. 여기 만약 I see 같았으면 이제 상대방이 말해줘서 알았으니까
오, 알겠어, 알겠어 이런 느낌이고요. I see 이러면요. 근데 I see가 아니고 I know니까 나도 뭐 네가 얘기 굳이 안 해도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I know라고 나도 뭐그 책이 엄청 재밌다는 거 나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읽어본 적이 있는 거죠. I've already read it. 이번에는 얘가 에 발음이죠. 벌써 읽어봤거든. 뭐, it은 계속해서 The Book About the Moon이죠. I've already read The Book About the Moon. 달에 대한 그책 이미 읽었어. 자, 이거 뭐 already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완료의 완료적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대화의 내용상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I've already read it. 나 벌써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you did. 원래는 you have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You have read? 벌써 읽었어? You have already read? 이 말이니까. 원래는, 그리고 또 물음표니까, 대화체니까 이렇게 평소문의 어순으로 물음표만 붙이고, 끝을 올리면 묻는 느낌이 들지만, 원칙적으로는, have you read it? 뭐, have you already read it? 이 말이죠. Have you already read it? 벌써 읽었다고? 그리고 이제 did를 써도 상관없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you have가 맞고요. 그리고 did는 you read it 이 말이죠. you already read it 이 말이죠. 벌써 읽었다고? 책 벌써 읽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요건 몰랐지 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the movie? 영화는 그러면 자 이거 How about the movie의 의미는 Have you 이 말이죠. Have you seen the movie? 이 말이죠. Have you seen the movie? 이 의미죠. 영화는 그럼 본적 있냐? 이 말이죠. 책 읽어본 적 있다 했으니까 영화 읽어봤어? Have 뭐이 굳이 이말안 해도 여기 속에 담겨 있는데 이거 혹시 모를까 봐 여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현재 완료의 경험적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Have you also seen? 넌 또한 본적 있니? The movie about the book about the moon. 달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영화 본적 있냐고 있죠. About the moon. 그래서 Have you also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about the moon? 달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원작이 이제 뭐 영화인데 원작이 책이란 말이죠. 달에 대한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도 본적 있냐? Have plus PP 경험. No, I haven't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아니요, 나는 그 달에 대한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는 본적 없어.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게 남자애는 달에 대한 책은 읽어봤는데 달에 대한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No, I haven't seen the movie 하고 있죠. 예, 그랬더니 well 그렇다면 it's even better than the book. it은 더 movie 대신 왔죠. 영화가 자 이분은 전에 수업한 적 있습니다. 이분이 심지어란 뜻이 아니고 훨씬이란 뜻이고요. 잠시만요. Okay. No, I haven't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이죠. 영화는 본적 없어. 뭐 생략된 말. No, I haven't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책에 뭐그 책을 대해서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는 본 경험이 없어. 경험 물어봤는데 경험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ll, it's even better. 훨씬 더 낫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5종 세트 외워둬라 했습니다. 훨씬이란 뜻을 가진 5종 세트는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very라든지 so 같은 것들은 원급을 꾸며줄 때 쓰는 겁니다. 원급. 오케이, 그래서 훨씬 더 낫다. The movie is even better than the book. 자, 영화가 책보다 훨씬 더 나아. 오케이, 비교급 표현이죠. 이렇게 better than 훨씬 더 낫다. I hope 뒤에 완벽한 문장이 같아. I hope that you can see the movie soon. 됐습니까? 영화 빨리 볼수 있길 바래. 됐습니까? 자, 뭐 설명 나와 있는 거, 뭐 should가 뭐 예, 충고 뭐 이런 의미죠. 뭐 명령문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Read this book about the moon. 읽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t이 가리키는 거 얘기하고 있고, already는 이미 벌써라는 뜻으로 완료 시제 완료적이고 여기는 또 내용적으로 경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ou did 가지고도 의문문을 할수 있고 원래는 you have 해야 된다 했습니다. you have read, have you read it?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5번? 5번 아 read it 대신 왔다 이거 you read it?
How about, what about 또 된다는 얘기 하고 있네. 뭐 how about, what about이고요. 그럼 how about the movie가 담고 있는 건 다음 문장. 이거 뒤에 다음 문장 굳이 안 해도 되는데. Have you also seen the movie of the book? 됐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how about the movie about the book 이랬어도 되겠죠. 온도 된다 했고요. 다음에 seen the movie about 뭐 뒤에 생략된 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s 가리키는 거. 그다음에 even, much, far, a lot, still, very는 안 된다라는 얘기했죠. very나 so는 안 된다. 원급이다. soon, someday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 내용 파악. 자, 여자애가 책을 추천합니다. 어떤 책? Book about the moon. 달에 대한 책. 재밌다 그러고요. 근데 남자애는 벌써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면서 영화도 봤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책은 경험 있어요. 책. 하지만 여자애는 책 플러스 영화죠. 책 플러스 영화인데, 남자애는 영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기를 훨씬 더 낫고, 영화가 훨씬 더 낫다는 거,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 비교급과 훨씬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애가 남자애가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자, 여자애가 먼저 물어봅니다.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you should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read 읽어야만 돼. this book이죠. this book은 book인데 어떤? about the moon이죠. 그다음에 I am really interested 해도 되는데 it's really interesting 하고 있죠. the book about the moon is really interesting.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나도 알아 이런 표현이죠. 읽어봤거든 이릅니다. 그래서 I know 이러죠. I know. 그 다음에 벌써 읽었어. 완료적이고 경험적인 I have already read it. I've already read it. 벌써 읽어봤어. I've already read the book about the moon. 문에 대한 책 읽어봤어. 그랬더니 그랬다고? 이러죠. 원래는 you have 해야 되는데 have you read about the moon? 해야 되는데 you did 했었죠. So you did. 그다음에 how about the movie 하고 있죠. how about the movie, how about this movie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너는 또한 본적 있니? 경험 묻고 있습니다. Have you also seen 이러죠. Have you also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About the book에 대한 movie를 Have you also seen 본적 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엔 그건 본 적이 없는데 이러죠. No, I haven't 나오죠. No, I haven't. No, I haven't seen the movie about the book. 그 책을 뭐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훨씬 더 좋은데 이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well, it's 훨씬 better. It's even better 하고 있죠. It's even better than the book 하고 있죠. It's even better, far better. very나 so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화인 거 알죠 이거? 뭐 오타네요. 그래서 I hope that 생략하고 you can see 뭐 이러고 있죠. you can see the movie soon. 곧 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요런 대화였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수업 해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에서 문장들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